부지를 하나 좀 괜찮은 게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실제로 나와서 볼 겸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삼역 기준으로 일사분면에 와 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릉역 상권이 나옵니다. 2층부터 5층까지 현재 지금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4세대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 상태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제일 베스트일 것 같다. 최근에 여기 연예인 정상훈 씨가 신축하신 건물이 있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확실히 돈 벌기 위해서 디벨롭 하는 건물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럼 뭐 하려고 디벨롭 하는 거예요? 그 양코치 집.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을 볼 때 저만 나오니까 약간 허전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임장머신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장머신 말고 저희 개발팀의 에이스 또 팀원을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가 요즘 뭐 PM을 하거나 부지를 찾아드리거나 아니면 갖고 오신 부지를 검토해드리거나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조금 문의를 주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다 쳐내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유튜브 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를 같이 카메라 들고 이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부지를 하나 좀 괜찮은 게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실제로 나와서 볼 겸 카메라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역삼동이에요. 역삼역을 기준으로 4개 블럭이 있어요. 역삼역 기준으로 4개, 북동쪽 기준으로 1, 2, 3, 4분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역삼역 기준으로 1, 4분면에 와 있고 그 1, 4분면이랑 4, 4분면은 언주로 기준으로 또 2개로 나뉘어요. 거기서도 또 오른쪽 위에 있다. 그래서 일로 쭉 내려가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릉역 상권이 나옵니다. 선릉역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온 거고 저희가 이제 찾은 물건은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이런 상권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딱 상권이 끊기는 지점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부터 올라가면서 동네 분위기도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땅을 찾아달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논현동에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투자를 참여하신 분이에요. 참여하신 분인데 공투 참여를 하고도 돈이 좀 많이 모이셨나 봐요. 한 30억 가지고 건물을 내가 따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땅 좀 찾아봐 달라 이렇게 좀 의뢰를 주셨고 저희가 중개법인은 아니에요. 중개법인은 아니어가지고 매도 작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닌데 저희 개발팀에서 뭐 강남 중개법인은 물론이고 뭐 로컬 부동산이랑 굉장히 제휴가 많이 돼 있고 좀 물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상도덕을 좀 잘 지켜가면서 물건을 해주시면은 찾아오는 분들한테 단순히 중개 연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잠깐 그래서 부지찾기 PM이 뭔데? 부지찾기 PM은 의뢰인의 투자 목적, 보유자금,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땅을 찾아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중개사의 매물 정보지와 비교하지 마세요. 황금 매물 40여 개와 함께 시작부터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리포트를 받아보세요. 그 30억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고집한 건 아니었지? 강남을 고집하시진 않고 강남, 송파, 강동, 성수 이렇게 네 가지 지역을 희망하셔가지고 그 지역 위주로 물건을 저희가 계속 알아봤죠. 강남이나 성수 같은 데야 사실 중개법인에서 많이 받았을 거고 강동은 사실 물건을 받았는데 강남이랑 송파 지역을 보시다가 강동의 물건을 보시면 누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은 입지다 보니까 입지랑 그 수요가 받쳐주질 못하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좀 배제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에쿼티가 30억인데 강동에 뭔가 디벨롭 하기에는 좀 아깝지. 아깝죠. 아깝고 네. 송파도 사실은 송파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대로변가에 가야 되고 그 대로변에는 또 생각보다는 매물이 많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강남에 왔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 신축비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30억도 사실 강남에서 하려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넉넉한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리모 위주로 해가지고 물건을 찾았고 얘기하다가 사실 도착했는데 아까 저희가 그 참치집에서 쭉 올라오다가 왼쪽에 있는 1층은 필로티형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거 지하는 없지? 지하는 없습니다. 지하는 없고 2층부터 2, 3, 4, 5층 2층부터 5층까지 현재 지금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뭐 유튜브에 찍어서 중개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한테 의뢰하신 분이 물건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 물건이 좀 괜찮아가지고 검토하는 기간에 팔리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영상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찍어놓으니까 과만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16년식인데 좀 철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다세대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 상태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제일 베스트일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약간 동네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도 있는데 사실 근생도 꽤 많네. 맞은편에 이것도 엔터테인먼트. 네, 맞습니다. 또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한 6m 도로 정도 되는 것 같고 앞에가 6m고 뒤에가 4m예요. 살짝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사실상 지하층을 설계했으면 노출이 가능하죠. 이 2016년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여가지고 그때 이거를 지은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택으로밖에 기획을 못했을 거야. 여기에다가 상가를 했을 때 그때는 강남에 이런 구옥들이 막 근생 오피스로 용도 변경되거나 신축되기 막 그렇게 하기 전이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다세대로 지어서 그냥 하셨던 것 같고 신축 부지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백지에서 기획을 했다라고 하면은 100% 이거는 지하를 살렸을 거예요, 그죠? 그죠. 지하를 살렸거나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를 하나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 2층까지 팠겠지만 요거는 이미 이렇게 된 거고 철거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요거를 아마 리모델링으로 해서 의뢰하신 분도 30억이면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이게 땅이 지금 70억 중반에 나와 있는데 뭐 이 가격에 만약에 매입을 하고 건축비는 지금 저희가 한 20억 정도 잡았는데 사실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리모는 만약에 에쿼티를 조금 줄이거나 총 사업비를 줄이려면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넉넉히 잡아서 한 20억에 부대비용 뭐 취득세 중개비 뭐 설계비 그 이자 다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잡으면 총 사업비는 100억 초반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 30% 정도 들고 하니까 30억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소개를 할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임대료는 여기 주변이 어떻게 돼? 13만 원부터 16만 원까지인데 최근에 여기 연예인 정상훈 씨가 신축하신 건물이 있으세요. 그냥 정상이야? 정상입니다. 그분이 조금 임대 시세를 높게 설정한 거 빼고는 이 동네는 거의 13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확실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평당 임대료가 좀 더 저렴한 편이긴 하죠. 근데 이쪽으로는 경사는 없고 여기서 역가의 거리가 대충 몇 미터 정도 돼? 400미터 정도 되고 도보로 한 6, 7분? 대신에 근데 이분이 30억 들고 했을 때 그 정도 임대료를 맞춘다고 하면은 이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야 돼.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은 사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률로 가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그 30억 가지고 좀 괜찮은 데 하나 해놓고 시세 차익용으로 접근하시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긴 해요. 없긴 하는데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도 마이너스 되는 것도 또 있어.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거나 금리가 좀 오를 때는. 근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몇백만 원이라도 남는 거를 기준으로 좀 추천을 드려서 그게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소개하시죠. 요게 이제 보시면 21년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22년도에 1년 3개월 만에 신축해가지고 바로 매각을 하셨는데 매각 차익이 저희가 이제 한 4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네,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연접주차가? 원래 연접주차가 원래 두 대씩밖에 안 되는데 이건 딱 세 대로 했네. 원래 공부상 이게 주차 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인데 이거 그냥 더 만든 거 하지 않냐? 주차가 다섯 대. 이거 지하 몇 층까지? 1층이요. 지하 1층이야. 지하 1층을 층을 되게 높게 뺐네. 그지? 딱 보면은 하나 내려가고 또 내려가거든? 그래서 이게 높이 나왔을 때 이게 지하 공부상 1층이면은 아마 야 대략 그냥 얼핏 봐도 6m 이상 되는 것 같아. 그지? 이거 저기 아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를 지하 2개층으로 빼면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지하 1층으로만 하고 주차 다섯 대로 끊고 대신 층고를 한 6m로 한 다음에 지하가 되게 깊어. 깊으신 분이네. 개교육심 때문에. 아무튼 뒤에 있는 건물은 개발해가지고 매각해가지고 차익을 좀 많이 실현하긴 했는데 시기적으로 사실 그때가 약간 꼬마 빌딩 붐업할 때여가지고 뭐 약간 그런 시장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만약에 리모를 하게 되면 16년식 다세대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사실 조금 여유있게 잡긴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 내부가 지금 다 이렇게 주택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거의 다 좀 내력벽일 거예요. 내력벽이다 보니까 내력벽을 다 틀려면 좀 구조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설비 같은 경우도 다 주택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다시 깔고 하려고 하면은 좀 여유 있게 잡긴 잡아야겠네. 이런 게 오히려 애매한 것 같아. 다세대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많아가지고 필로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땅이 몇 평이지? 93평이요. 이걸 지금 발코니 확장 없이 연면적으로 하면은 200% 다 썼는데 아마 서비스 주택이라 서비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한 200평 중반 되겠네. 그렇죠. 뭐 250평이라 잡고 그럼 주차가 6대로 끊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주차가 지금 9대잖아. 250평을 다 못 먹잖아. 용적률 때문에. 용도 변경하면 발코니 확장을 연면적으로 밀었을 때 이미 용적률 넘쳐버리잖아. 그러니까 발코니를 살려야겠네. 그럼 이 건물의 실면적은 몇 평이야? 250평. 네. 근데 이 250평을 근생으로 바꾸면 250평이 다 연면적이 되잖아. 그렇죠. 땅이 지금 90평이잖아. 근데 250평이 연면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180평 그냥 지금 주택으로 용적률 다 먹은 거를 그대로 놓고 지금은 발코니 확장을 했는데 용도 변경을 하면 발코니를 다시 살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생도 발코니는 있어요. 발코니 확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유리 폴딩 도어를 하거나 진짜 우리 옛날에 아파트 베란다처럼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지 다시. 근데 야 쉽지 않겠다 진짜 주택에서 근생 바꾸는 게. 그렇지. 용적률을 그래서 주택에서 많이 안 써놨으면 그걸 그냥 용적률로 먹으면 되는데 이건 이미 용적률이 그래서 지하를 파는 거야.
용적률이 안 들어가잖아 진짜. 정상권 보자. 네, 정상권 보시고. 하, 이런 데가 사실은 그냥 오피스 입지라고는 하는데 좀 애매해, 그렇지? 애매.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 그래도 연초부터 좀 거래가 되면서 다시 뭐 회복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공시를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훈이야? 아, 여기 바로 뒤구나. 건물은 정상이네. 신경 쓰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6층으로 뽑으셨거든요. 지하 1층부터. 근데 건폐를 일부러 6층까지 뽑으려고 40%만 해가지고 올리셨더라고. 근데 건폐 40%만 한 것 치고는 건물이 꽤 웅장하네. 근데 일반적으로 확실히 돈 벌기 위해서 디벨롭 하는 건물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뭐 하려고 디벨롭 한 거야? 그 양꼬치 집. 양꼬치 띵동! 주차 라인을 직접 페인트로 그린 게 아니고 이 주차 라인대로 빗물 빠지는 구멍으로 이렇게 했네. 이거 되게 특이하다. 아, 이건 녹색 건축 인증을 했네. 아. 아니, 이거 되게 특이하다. 아, 근데 이것도 보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안에가 지금 약간 좀 비어있다. 이쁘네. 연예인 정상훈님이 우리 영상 봤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여기도 되게 구분을 딱 잘해놨잖아. 힘을 줬어. 주차장, 주차 몇 대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디스코에 등록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지하 1층부터 6층. 내가 볼 때는 4.5대 아니면 5대거든? 근데 내가 볼 때 법정 주차 4대로 맞춘 것 같아. 그 연면적이 163평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안 나왔다며. 그 네이버 이제 맵을 보면 그게 보통 이제 총 연면적으로 해서 내놓잖아요. 163평. 163. 그러면 40평도 네네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정 주차는 아닌데 주차 더 여유 있게 하려고 그렇게 기획을 한 거네, 그지? 아무튼 오랜만에 같이 일하는 분이랑 나와가지고 그냥 물건 보고 나온 김에 카메라 잡고 그냥 이것저것 떠들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그래도 근황 얘기하면 부지 찾아달라는 분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M 해달라는 분도 좀 있는데 그런 거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임장머신이랑 같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